일단 그러면 사진 많이 찍으셨죠? 행사를 자,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시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조폐공사 이봉상 팀장이라 합니다. 오늘 출시 행사는 주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 경과, 그 다음에 인사 말씀, 기념 메달 공개, 그리고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석고판 증정 행사, 그 다음에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용필 50주년 기념 메달 출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참석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조용필 50주년 추진위원이 안호상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 조용필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너그러이 다음으로 사업의 추진 경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브랜드인 한류문화의 확산을 기여하고자 한류스타 메달을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조용필 선생님은 50년간 오직 음악이라는 외길을 걸으며 수많은 음악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고, 그 음악의 우수성으로 일본에서는 돌아와요 사나이를 30여 명의 가수가 리메이크하는 등 K-POP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남긴 발자취의 역사성을 기념하고자 이번 기념메달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2018년 1월부터 국내 최고의 화폐 디자이너가 기념메달이 갖는 상징성 및 조용필 선생님의 음악 인생을 디자인과 패키지에 담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금일 조용필 선생님 50주년 기념메달 제품 공개 및 포토세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사장님의 별도의 인사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만 사장님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사장 조용만입니다. 올해가 우리 가수 조용필님의 데뷔 50주년입니다. 50주년을 맞아서 오늘 우리 조폐공사가 우리 기념하는 기념 메달을 출시하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연대의 기빈 여러분, 또 언론사 여러분, 많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폐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주화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주요 행사 그리고 문화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고품격의 여러 가지 메달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50년 기념 메달 역시 지난 50년 동안 대중음악사의 기념비적 역할을 한 우리 조용필님의 업적을 기념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 브랜드로 떠오른 한류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기획되어 있습니다. 또 본 메달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우리 문화진흥 및 발전에 쓰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폐공사는 대한민국의 멋과 문화를 담은 고품격의 메달 제품을 계속 출시해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류 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조용필 50주년 공신 기념 메달 기념메달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기념메달 공개에 앞서 우리 한국조폐공사 최고의 화폐 디자이너인 서진원 차장이 직접 이 메달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원 차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폐공사 서진원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리해주신 기빈님들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제가 조용필 50주년 기념 메달을 디자인하면서 보통 메달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메달을 어떤 디자인 요소를 넣어서 더 효과적으로 좀 미적으로 좋게 보일까를 고민하는데 이번 메달의 경우에는 반대로 메달의 조용필 선생님의 상징성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 그 조용필 선생님을 글로 표현할 때 가수 조용필 이렇게 다섯 글자로 표현이 충분한 것처럼
이번 메달에도 그 공연하는 조용필 선생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 다른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고 조용필 선생님만의 모습을 담는 것이 메달을 더 효과적으로 돋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디자인에 들어가는 모습은 공연하는 조용필 선생님 그리고 기타, 마이크, 선글라스로 비춰주는 선생님의 시그니처 그리고 공연장의 사진 그 이외에 50주년 엠블렘과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온 디자인 보시는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가수 선생님의 시그니처인 공연하는 모습과 그리고 분명히 배경으로 공연장의 모습을 담았고요. 후면음 같은 경우에는 50주년 엠블렘과 저희 부동산의 특허기술인 아빈 전상 기술을 넣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여기 요 보시면은 좌우 뒤로 보시면은 그 숨어있는 50주년 엠블렘과 YPC라는 로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디자인 설명을 마치고요. 네.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저 서진원 차장은 그 전에 이제 저희 한반도 평화 메달이며 여러 가지 화폐 디자이너로서 아주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는 그 메달을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만 사장님, 그 다음에 조용필 선생님, 그 다음에 50주년 추진위원회 안호상 대표님, 설립 서정희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으로 쇼케이스를 선생님 편이 이쪽으로 좀 이동해 주세요. 선생님 안 보이세요? 선생님 앞으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처음이라. 네. 끈을 하나씩 잡아주시고. 그거 하실 때 네. 그 사원님께서 시선을 끌고 주세요. 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끈을 잡고 사회자가 하나 둘 세다면 힘껏 잡아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사장님하고 우리 조용필 선생님 앞으로 모셔서 저희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석고판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고판은 메달을 만들기 위한 원판으로서 저희 디자이너가 직접 손수 한땀 한땀 그려서 만든 석고판이 되겠습니다. 메달이 본체 석고판 메달. 네. 사진 많이 찍으셨나요? 정면 좀 봐주세요. 가운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정면이요. 카메라 좀 잠깐 내려주세요. 가운데 여기 정면 보시고요. 좀 위로 좀 올려주세요. 정면 보시고요. 이게 뒤로 조금 올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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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정면으로. 네. 앞에 카메라 좀 낮추세요. 네. 앞에 카메라 잠깐만. 네. 그렇죠. 그럼 저 석고판을 다시 회수하고 우리 조용필 선생님의 소감을 한마디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제일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너무 놀랬고 또 우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는 뭐 정말 특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역사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을
진행하기 위한 메달을 만드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저를 한다니까, 이게 뭐지? 이게 해도 되는 건가? 라는 그 걱정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메달을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원하는지, 요새는 좀 많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메달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사실 저한테는 행운이고 또 제 인생에 아마 가장 큰 영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0주년이라고 하지만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남은 시간을 저도 음악을 위해서 열심히 할까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후의 봉사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용필 선생님께서 50주년이 아닌 60주년, 70주년까지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귀빈들께서 사진 촬영을 하고 이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념사진 한 장만 찍고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박수 한 번만 쳐주시잖아요. 네, 조용필 선생님, 저희 그 조폐공사 직원들도 한번 고생했는데 사진 한번 같이 찍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직원분들 영광으로 마시고 얼른 마시기 바랍니다. 골든듀 있는데 골든듀 어디 갔어? 골든듀는 추가로 한번 더 찍죠 뭐. 추가로 한번 찍고. 예, 화동하고 골든듀 하고 싶어요. 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든듀 우리 선생님 롯데 관계자분들 골든듀 그다음 화동. 다시 단독샷을 한번 찍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얼른 네. 거기요 조용필 가수 먼저 혼자 단독사진 찍고 단독사진 먼저 찍고 빠질게요 저희가 네네 저기 자 선생님 단독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선생님 이쪽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아까 저 이거 한번만 했는데. 네. 자, 선생님 바쁘시니까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화동하고 골든듀 롯데백화점 롯데 직원분들 한번 나오시죠.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